네, 말레이시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클랑 항구입니다. 클랑 항구라고도 하고 켈랑이라고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우리는 웜샤워를 통해 연락된 칸밍네 집에 갑니다. 이곳에는 이미 투명한 스페인 커플이 묵고 있습니다. 역시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여기 지금 묵고 있는 분이고, 우리를 초대시켜줘. 내일 이 친구들이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와인을 한잔 먹고 있습니다. 스페인 친구인 이지와 사이다는 떠나고 베트남에 이어 이곳에 출장을 온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정말 나는 땀 냄새가 미안해. 처음 입었는데 땀 냄새가 있어. 우리 저기 앉아 있었잖아. 선장님. 그래. 친구를 통해서 받은 저희의 스폰서인 콜롬비아에서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라고 샌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택시. 지금도 있어. 네, 오늘의 메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다. 한씩 올리지. 그니까.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올리겠지. 한 방에 똥빨래고 새로운 걸 얹어야지. 좀 줄여, 불을. 많은 요리를 먹고, 많이 술을 먹고,
얘 이런 얘기 하면 존나 가식적이잖아. 열라 떠들고.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일단 카메라 찍을 때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식이 아니야 이거는. 일종의 형식이야 형식. 가식이 아니라. 너무 못해요. 재수 없는 가식적인 나레이션을 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것도 그래? 조금. 귀여운 척하네. 야, 휴리 귀여운 척하다. Thank you. 어? 아니, 여기 오늘 살짝 취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안 나갈 거예요. 편집은 안상은이 합니다. 혹시 알아서 하겠죠. 공들이 잘하고 안녕. 잘 가라. 어 그래 들어가. 친구를 떠나보내고 우리에겐 그동안 열악했던 환경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굶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이. 으아. 여기서 우선 간단한 진단을 맞고 상태가 안 좋으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Yeah, I would have so many. 상태가 더 악화될 걸 우려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발목 언저리에 상처가 났고, 아니요, 이런 발등에 많은 상처가 났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이 모양입니다. 어디 퉁퉁 벗어. 이 병원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명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This is serious. 네, 말레이시아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습니다. 은행 갔다가 돈 뽑고 인도 비자를 알아봐야 해요. 전철이 다니는데 4칸짜리 열차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나 봅니다. 인도 비자를 신청하고 이제 박테리아 감염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른 회복돼야 할 텐데요. 걱정입니다.